갱유입니다. 예.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저그 전에 하던 대로 명상 지식 관련 네이나 수요일날은 이제 질문 들어온 거 있으면 글로 써다 답글 해드리는 게좀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글로 전하는 거랑 또 말로 전하는 거랑 영상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질문 들어오셔서 해드렸었는데, 요것을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해력이 좀안 되실 수 있어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영상, 목요일, 이제 수요일은 그런 날이잖아요. 명상 지식 올려드리는 날이고. 일단 저희 채널은요, 여러분, 일반인들은 그냥 지나가시고요. 예, 각성되신 분들, 예, 제3의 눈이 뜨이신 분들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 각성절보다 더 힘들어요. 예. 제가 우리 여성분들한테 좋은 교과서가 될수 있을 거예요. 예. 제가 비태지팡이를 가진 사람이니까, 예. 굉장히 도움되시고, 저하고 공명되시면, 그냥 즐거운, 우리 이런, 수행자의 삶을 깨달은, 매일 깨달음이라기보다 매일 알아차림 하면서 지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그런 아름다운 자각몽의 꿈길을 함께 걸어 가십시다. 여성 여러분. 네, 예. 그리고 일단은 저의 채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거 관심 갖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세요. 아셨지요? 너무너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 생활에 있어서 현재 굉장히 많은 경제적 문제가 좀 미려 에너지의 공격들이 시작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 그 에너지들로부터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더 검색해 보고요. 세상 돌아가는 뉴스 더 많이 보시고 예. 그러면서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오늘은 영상은 뭐냐면 그 내면에서 들리는 목소리 있잖아요. 예. 이거. 예. 내면의 목소리의 형태, 예. 이게 이제 천상의 소리와 내면의 소리가 있잖아요. 예. 이거 오늘 말씀드릴 거고, 저의 오늘 이 영상은 굉장히 지금 두려움 속에 이런 현상이 왔는데, 두려움 속에 빠져 계신 분이 있다면 빛과 같은 얘기가 되실 거예요. 예. 이건 정말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자료예요. 예. 다른 것들은 제가 이 지식 공부가 부족한 사람이라 보니까 전문 교육 기관에서 무슨 뭐이 지식 관련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오롯이 어린 시절부터 저의 이 재밌는 판타지 세상을 경험하면서 즐겁게 살아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 함께 또 우리 그 공유를 시켜드리는 부분이 더 많고 솔직히 저는 너무 무식해가지고 예. 그리고 만약에 저의 또이 그쪽으로 공부를 막 하라고 이끌진 않습니다. 예, 다 이유가 있지요. 예, 순수하지 않을까봐 그런 듯합니다. 예, 약간 바보스러운 듯 순수함이 좋은 거 아닌가?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너는 그냥 이대로 너의 그 멍충함을 유지해라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공부를 조금 하면 또 이만큼이 또 들어오는 이런 또뇌 구조를 갖고 있긴 합니다. 저희 같은 손가체가 활성된 사람들이 예, 자 이제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내면의 목소리의 형태. 예. 우선 영상 들어가기 전에 감사 먼저 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많은 각성자들께 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재주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삶이 사실은 쉬울 수도 있고 쉽지도 않을 수 있는 삶이에요. 예. 의식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거든요. 예.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추석 잘들 보내셨죠? 예. 저는 이번 추석에 집안에 일이 있어서, 조상님들 위해서 뭐 상차림이라든지 손님 대접 이런 거안 해가지고 발바닥도 아픈데 굉장히 좀 편안하게 보냈고요. 예. 방송사별 추석 영화 돌아가면서 다 보고요. 최대한 시청했고요. 도깨비 드라마도 다시 한번 또 시청하고요. 아, 그리고, 우리 만난 전좀한 거에다가,
테라 맥주하고 이지백을 믹스해갖고 또 써맥을 좀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 좀한 이틀 아팠습니다. 계속 마셔가지고. 아, 저는 그 많이 마시는 사람은 아닌데 사실 내면에서는 술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저하고는 맞진 않는다고. 근데 가끔씩 마십니다. 전 혼술 즐기고요. 많이 먹진 않습니다. 세 잔, 네 잔, 다섯 잔 정도. 예, 요 정도. 다섯 잔더 셉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추석 이렇게 저는 편안하게 굉장히 그 침대하고 이제 침대 바닥에다 엑스레이를 찍는 일은 아주 굉장히 그, 아주 그냥 굉장히 꽉 찼네. 예,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 어제부터 근무 시작했는데 너무 힘드네요. 어, 밀린 업무. 자. 이제 오늘의 주제, 예, 다양한 그 내면의 목소리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아볼까 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그 이런 현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공부를 해서 알고는 있어도 자꾸 그러다 보니까 좀 본인이 좀 약간 좀 흔들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약간 공포심이나 이제 이런 그, 의구심, 무서움에 들어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의 오늘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확고해지실 거예요. 예. 확실해지실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기운이 귀신이시였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의기심이 굉장히 이런 그 우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기에 각성되신 분들이 그 차원의, 3차원의 홀로그램들 속에서 어떤 것이 내 스승이고 어떤 것이 3차원의 그 현상들인지 그런 형상들이 그게 상당히 헷갈리시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그러나 이제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들 하지 마세요. 예. 각성자들의 이제 다양한 증상을 조금 이해하고 가시면 전혀 들어올 거 없는 거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지금부터 설명 이 내면에 울린 말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예, 좀 참고하시면 예, 여러분 상승에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의지력도 생기고 집중력도 높아지고요. 차원이 상승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순항에 하시게 될 거예요. 잘 날아가고 예, 차원의 바다를 잘 여러분의 거북이가 잘 이렇게 헤엄을 치는 그런 상승하는 길이 빛이 되실 거예요. 야. 일단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는 정말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그 들리는 소리들이 굉장히 그 목소리 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내면의 이제 그 목소리는 그 초기 각성자일 땐잘 들리진 않아요. 그 처음 초기에는요, 그 불안정한 유체 이탈 현상하고 그 형상에 이제 홀로그램들이 좀 많이 보이죠. 예. 사람들의 형상이라든지 뭐 아름다운 이런 그런 굉장히 별 나무라든지 별이 쏟아진다든지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천국 아름다운 천국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차원 증상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다이 어둠과 이 빛의 아름다운 세계든 이그 어둠의 세계든 다 이게 그 같은 3차원이에요. 처음에는 차원도 다 비슷한 차원들이지만 다 차원도 약간의 단계가 있어서 인간계의 3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 놀랄 게 없어요. 예. 왜냐면 그것도 다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이고, 뭐, 굉장히 또 공포스러울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요, 각성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 천당의 성에 들어있냐, 지옥의 성에 들어있냐, 즉, 이게 이제 빛의 세상에 있느냐, 어둠의 세계에 있느냐의 차이고요. 그 현상은 그 어둠이든 빛이든 다 경험하는 게 정상이고요. 쿤달리니는 그 물과 불에 이걸 다 경험해야 돼요. 이게 그 말이에요. 물과 불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요. 몸에서도 실질적으로 온냉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 쿤달리니가 이 각성 등에 보여지는 이 홀로그램들은 좀 어둠도 있고 빛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각성자의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에 따라서 조금 화를 잘 내는 사람이고 좀 평소에 좀 그랬던 사람이라면 좀 어둡고 무서운 그런 공포의 것을 많이 볼 거고요. 평상시에 조금 잘 이제 밝은 사람이시고 좀 선한 쪽으로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셨던 분이라면 천당 이런 천국 아름다운 현상을 더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어쨌든 그거는 다 이제 지나가는 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3차원의 이제 홀로그램 형상들만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초기에는. 그래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계형 인간계형 영체를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저쪽에 계신 분들, 예. 다른 영체들, 예. 그분들하고 저희 같은 이 상위자 영체들의 구분 지어지는 잣대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 더 이해가 공광이 가실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4차원에 올라와지면요, 내면과의 대화가 상당히 가능해집니다. 예. 그래서 소리가 이제 혹시 이제 들리더라도 그 차원에 맞는, 그 의식 차원에 맞는 소리들이 들리고요. 그 상황에 맞는 소리들이에요. 그리고 그럼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이 내면의 소리, 언제부터 대화도 가능하고, 언제부터 나와 내면에서 소통을 할수 있는가, 함께 이거 대화가 될까요? 예. 이제 위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 4차원에 올라가면서요, 대화가 됩니다. 예. 이때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손과체의 뇌 구조가 많이 이제 각성자의 맞춤형 뇌 상태로 되어진 시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손과체의 뇌 구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전자파 소리 들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 이거 말하는 거고, 이 전자파 소리가 상당히 이제 편안해지잖아요. 그럼 뇌가 다 확장됐다가, 그 뇌가 다시 구조를 다 갖춘 거예요. 예. 그래서 자연스러워져요. 처음엔 굉장히 굉장히 힘들어요. 막 구역질도 나고, 막 두통도 오고, 막 이제 이런 과정 다 거치고 나면, 편안해지면 이제 어느 정도의 전자파 소리랑 굉장히 친해집니다. 아, 이게 뭐가 빙 들어오면, 아, 또 오늘 저녁에 자각몽에서 또 무슨 메시지를 주시겠구나. 또 왼쪽에서 이렇게 주면, 아, 이쪽엔 뭐 인간계형께 뭘, 천상에 거뭘 주시겠구나. 뭐 이제 이런 메시지, 우주에서 주는 메시지가 자각몽을 통해서 아니면 나의 이제 영화를 통해서 또 뭔가 홀로그램 되어지겠구나라고 이런 걸 이제 알아차림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과체가 이제 각성자의 뇌 구조에 맞게 이제 맞춤형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전자파 소리는 상당히 자연스럽고 편안해집니다. 들리더라도. 신경 크게 안 쓰고, 아이, 또 뭔, 뭐여. 또 무슨 메시지 주는구만. 이제 이렇게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게 바로 4차원이에요, 여러분. 웃기죠? 이명 소리인데요. 이명 소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이명 소리가 잘안 들려가지고 평생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내면과의 대화를 하거나 이 천상의 소리들을 들으시려면 뇌 속에 이제 그 전자파 소리 음역대가, 예. 그것뿐이 아니라 다양한 소리에 대해서 그 음역대가 상당히 확장되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확장이 되면 굉장히 다양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 이그 현상 속에서 굉장히 높이 올라가면 그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자각몽 속에서도. 예. 그리고 이제 전자파 소리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전에 이제 저의 이제 참 블로그에 굉장히 인기 많거든요. 예. 차크라 주파수 소리, 뇌가 확실하게 열리면 나는 현상 뭐 이런 게 있는데, 많이들 굉장히 그 조회수 클릭, 오늘 조금 이따 그거 말씀드릴 거고요. 이 영상 끝자락에. 그래서 일부분 일대든 이 성과체의 이 전자파 소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그 높은 그 음역대하고 저음역대에 이제까지 이제 그다그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요. 예. 그래서 송화체가
확장된 사람들은 굉장히 큰 능력이죠, 이게. 예. 현상이죠. 예. 그래서 일부러 그 이제 내면과의 대화를 연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내면화에 대화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게 연습한다고 완벽하게 되는 일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원까지의 대화는 연습에 의해서 그 되실 수는 있는데, 내면과 소통이 될 수는 있지만, 그 확실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차크라인이니까 차크라로 말씀드릴게요. 목 차크라하고 이 아즈나라 사하스라라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서는 그게 그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차원까지만 들리지 그 이상의 정말 그 소리는 들리진 않을 거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건 차원과의 대화도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뉴파수, 주파수 소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 영상 끝에 또 마지막에 말씀 나가봤고요. 그래서 일단 이 내면화의 소리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웃겨요. 그, 막 귀신신 것 같은 생각이 다중이가 내 안에 들어있나 이렇게 싶을 때도 있을 정도로. 근데 이 소리가 들리는 게 그, 맨날 그러거나, 시스루 그리거나,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 어쩌다 한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의식을 상승해야 될 때만 이런 현상이 오고 이런 말소리가 들리는 거지, 늘상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귀신신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이 소리가 어떤 때는 아기 같을 때도 있고요.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다음에 이제 성인 남자, 성인 여자, 그다음에 아저씨, 아줌마 같을 때도 있고요. 남자 아이, 여자 아이, 그다음에 이제 10대 청소년, 뭐 20대 청년 같 소년 여성 같을 아가씨 같을 때도 있어서 소리는 굉장히 다양하게 들려요. 그럼 왜 소리가 이 소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다중이처럼 들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이 내면의 그 대화 소리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소리 형태는 일단은 그 진짜 내면에서 들리는 목소리와 하늘 저 오른쪽 위에서 들리는 소리는 조금 구분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는 나의 내면에 있는 아이들이, 양신들이, 즉그 영혼하고 양신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이 양신들에 대해서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늘 위에서 저 위에서 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주에서 그 창조주께서 그쪽에서 보내시는 소리예요. 예, 요것은 아무 때나 그러진 않고 제가 저번에도 몇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상 중간 중간에 너의 오른손에 권능을 알라 뭐 이때, 그다음에 너의 이름은 다윗이다라고 저의 이름 가르쳐 주실 때,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구에서의 변상 과정 마치고 굉장히 그 육체 통증이란지 모든 정말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황폐했던 순간에 아가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상승이 이런 소리는 위에서 이끌어 주시는 소리세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진짜 안에서 또 들리는 소리들이 있어요. 안에서. 예. 그 소리는 바로 나의 내면의 양신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의 영혼이 하는 말, 나의 내면 아이가 하는 말도 있고, 그 양신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것도 다 나예요. 내가 그 정도의 의식 확장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게 귀신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이제 그런 쇼리 현상들 속에서요, 이게 이제 그꼭 소리로만 또 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 그런 현상들 속에서 마음으로 느끼는 것도 내면의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읽어내는 능력, 그걸 해독해내는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자궁목에서 주시는 것을 해석해내고, 느끼고, 알아차림하고. 이것도 말만, 무언의 말이에요. 대화죠. 무언의 대화. 사실 무언의 대화가 더 위대한 거 아닌가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아는 거. 예. 우리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저희 남편이 종종 짜증나게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꼭 말로 해야 알아? 마음으로 알잖아?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으로 해도 다 아는 거. 예, 이런 능력을 가진 게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하고 이제 필요한 것은요, 정말 위대하고 굉장히 커다란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오른쪽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예. 그런 식으로 내면의 소리는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 있어요.
무언의 대화, 그 다음에 말소리가 나는데, 나의 내면에서 울리는 소리,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소리.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들어요.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어쨌든 이 귀가 열린 사람들은 제가 저번에도 가끔가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 그 식물들하고 대화하는 분들, 나무하고도 대화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차원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요. 그들이 그 말하는 걸 느끼게 되기도 하고. 예.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모든 초자연과 합치, 합일된 사람들,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내면의 소리가 이제 그,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는데, 종종 대화를 합니다. 대화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다가 이제 실컷 푹 자던 자는데, 완전히 셋업된 상태인데, 새벽 3시 좀 넘으면, 3시 한, 뭐한 15분, 17분 이렇게 되면, 문득 어쩌다 이제 말소리가 내면에서 말을 해요. 예. 걔는 그때 눈 뜨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육체는 자고 있지만. 그래서 그 시간하고 아침 한 새벽 3시부터 한 7시 사이에 좀 그런 경우 있고요. 일단 그 내면과의 대화가 이제 오전 내내 한 11시, 12시 전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종종 일상생활 하면서도. 예, 그런데 이제 그, 이 말소리들이 대부분 그 말하는 게, 인간계에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각성자의 의식, 그 향상과 관련된 말들을 합니다. 대화가 들려오는 거죠.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뭐 우리 인간계의 그 점사를 치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의 그 예지의 그런 그 형태가 아니라, 차원 상승에 도움을 주는 소리가 주로 들립니다. 예. 주제가. 예. 여러분 그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그 들리는 그 소리가, 각성자인 여러분을 위협하나요? 무섭게 하나요? 아니면 좀 공포적이게 하나요? 아니죠. 그막 공포스럽게 겁을 주면서 위협을 하면서 겁박하나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겁내실 거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천사의 내면, 나의 내면의 천사들의 소리란 말이에요. 에너지체들의 천사들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예, 당연한 거예요. 우리 성과체가 활성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뇌가 활성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부분 이제 그 목소리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목소리 아닌가요? 그 어떤 때는 되게 귀여운 아기 같은 소리,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여인의 소리,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인자하신 할머니 소리, 또 어떤 때는 막 유치원 선생님이 그 원생 애기들 막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애기들을 하는 그렇게 나를 또 그렇게 해주지 않나요? 기분 좋게? 그러니까 그 보통 그렇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이게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 좀 굉장히 좀 웅장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소리들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고 나한테 무언가 알려주는 그 소리들이 위협적이지 않잖아요. 괴롭히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극도로 이제 공포로 그 몰아가지도 않잖아요. 예, 그 목소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 대화가 들려오는 소리들이, 말소리들이 굉장히 좋은 힌트를 많이 줘요. 내가 대비를 할수 있는 힌트, 차원계에서나 인간계에서나 내가 대비를 할수 있는 힌트도 많이 주고. 그래서 오히려 의식 차원 상승하는 데 아주 좋은 그 구루 스승의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나의 내면이. 예, 내면의 말소리가.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귀신신고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내면이 가장 큰 스승이라고. 나의 내면이. 예.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믿어라 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예. 저한테 이제 블로그에 가끔씩 질문들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 무엇을 보았는데 무엇이 어때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면 제가 얼추 좀 제가 느껴지는 바 해석해 드리고 또 본인에게 가장 잘 맞게 온 메시지이니까 내면에 물어봐라 라고 제가 답을 드립니다. 예. 그럼 내면이 답해 줄 거예요. 이그 4차원으로 올라오신 분들은 다 내면이 답을 해줄 거예요. 아셨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 예지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당연히 예지력 같은 것도 얘기해 주기도 하지요. 왜? 근데 늘 그런 것도 아니에요. 크고 위대한 거는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왜 그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쪽 부분 너무 궁금해하니까 알려준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을 너무 그 인간계용으로 이끌어 내려서 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나의 내면에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너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같은 이제 각성자 인간들은 에너지의 인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알고 싶은 건 내가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직관이 있어서. 그게 현실적인데. 그게 현실인데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시기만 조금 빠르냐 늦으냐의 차이지 이미 나는 에너지 인간이기 때문에 나에게 다 있다라는 이미 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막 초조해 하면서 이렇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는 거는 그런 행위는 좀 에너지 흐름을 강제로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제로 돌리면 안 돼요. 아셨죠? 응? 자연스럽게 그냥 에너지 흐름에 흐르는 대로 맡기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인간계용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너무 궁금해하고 너무 그쪽으로 초조해하고 그러면 우리 내면 아이들도 힘들어요. 얘들도 우리 나의 내면 아이도 맑음을 유지하고 싶은데 중용에 있고 싶은데 그 중용에 못 있게 하는 거예요. 자꾸 끌어내리는 그런 행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명심하셔서 중용에 들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 흐름을 강제로 돌리지 마셔라.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간계의 내가 너무 그런 그쪽으로 이제 예지력 쪽이나 이런 쪽으로 궁금해하고 이러면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체들이, 이 내면 아이들이, 내면 아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늘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이제 이그 각성자의, 이 영성자의 생활을 한쪽으로 치우친 의식이 아니라, 예. 늘 중심, 가운데에 두고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에너지체를 사용하는 건 여러분의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는 건 과사용이에요. 예. 과사용은 제가 끌어당김했을 때 어떤다고 늘 말씀드려요. 인과응보가 꼭 따른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끌어당긴 만큼 내가 또 이만큼 내줘야 돼요. 좀 영적으로 도술적으로 뭔가를 좀 했으면 나도 또 그만큼의 인과 내가 또 그만큼 뭘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런 거좀 아름 하셔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조금 과사용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각성자들의 능력은 상당히 높아요. 아시잖아요. 예. 에너지체들의 도움 없이도 이 재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예지력하고 또 자각몽을 통해서나 해서 직관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생활에 우리가 이제 아주 유용한 꿀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각성자들의 도술 신통력 중의 일부분입니다. 예. 이게 각성자들에게 주어진 큰 선물이죠. 예. 감사함이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여러분의 그런 의식 상태를 너무 인간계로 저급적으로 저차원적으로 의식을 끌어내리지 마시라.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왜이 목소리들이 이렇게 다양할까? 겁나시게. 에이, 정말 아주 그냥 무섭게. 예.
그래서 이것은요, 여러분, 그 내면의 에너지체들, 양신들의 목소리예요. 예. 양신, 신신신 하니까 막 겁나게 겁이 나실 수 있는데 무서울 수 있는데 전혀 무서울 거 없고요. 일단은 초기에는 10대 양신의 목소리에다가 쿤달리니의 목소리 두 마리의 목소리까지 같이 들려요, 목소리가.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굉장히 여러의 에너지체들이 말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서양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10대 양신이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지인들은 동양체들은 이제 9대 양신이고. 그래서 이제 이 9대 양신, 그러니까 저 10대 양신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성제잖아요. 제가 오성제랑 이제 화면 나가지만 이 오성제의 이 에너지체들이 이제 그 내면의 소리하고 우리의 이제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오른쪽과 왼쪽에 이제 나눠지는 이 에너지체들의 본체의 에너지체들의 이제 말소리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예 또 본체 내면 나의 영혼의 말소리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설명드리면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서양체이기 때문에 저의 이제 본체는 내면 나의 영혼은 아미타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대세지구, 왼쪽에 관세음살이 있어요. 좌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만 해도 셋의 신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체로 이제 황령, 백호, 주작, 청룡, 거북이 여기다가 쿤달리니 두 마리, 검정 쿤달리니, 흰 쿤달리니 두 마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들의 다양한 이제 이런 이 에너지체들의 다양한 어드바이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천왕의 보호자를 받게 되는 또 시기가 단계가 올라오면 더 많아 열네 양신이 되는 거죠. 예, 그 사천왕까지 들어와지면은 저 같은 경우는 기본 10개에다가 14개의 양신이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소리들이 이제 걔네들이 이제 그 많은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고 자라고 태어나고 자라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식들이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건 이제 홀로그램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건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성장 상황에 따라서 목소리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들의 그 어드바이스 케어를 받으면서 의식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천사의 소리입니다. 내면의 천사들. 네. 그래서 양신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거는 저쪽에서 표현하는 말이고 저는 천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 천사들의 이야기, 나 천사들 나를 보호해주는 천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의 내면의 스승들이에요. 아셨죠? 예, 그 내면의 스승들은 형상으로 모습이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목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잠깐 동양체 지인분들의 각성자들 거 살짝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본체는 일광보살이 본체는 지장보살 그다음에 왼쪽에는 해고요 오른쪽에는 달 그래서 이쪽에는 일광보살 이쪽에는 월광보살 이렇게 지장보살 이렇게 이제 하고 이분들 여기 세 개에다가 나머지 또 영체들 있잖아요. 9대 양신 그래서 거북, 백호, 주작, 청룡, 그다음에 이제 쿤달리니 두 마리까지 해가지고 총 9대 양신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켜졌냐? 아래 발 마사지 기계가 있어가지고 족저근 환자라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9대 양신이고. 이것 또한 다양한 목소리로 어드바이스를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서양체라서 황룡이 하나 더 있어서 용으로 시작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10대 양신이 기초 양신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래 이제 에너지체들은 이제 저희 제가 이제 그림 나가는 건 현재 저의 에너지체들인데 이게 그림에서 보시면. 과거의 것과 지금 것좀 달라졌죠. 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애들도 많아요. 포범도 가지고 있고 사자도 막두 마리나 가지고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그그양그 에너지체들의 그 천사들의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저는 이제 봉황 두 마리, 유니콘이 또 있고요. 그런 보자들을 봤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바로 이 양신들이고 이거는 것들이 이들은 이제 인간계 형상일 때도 있고요. 동물의 형상일 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초월적인 형상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방몽에서 보여지고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소리가 들리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요, 각성자의 성과체, 뇌 확장하고요, 목차크라 소통의 길이 열린 자, 영성의 성인이다라고 저는 말해요. 영성의 성인이에요. 소리를 듣는 분들은. 그래서 아주 그이 세계가 아주 그냥 특별하고 재미있는 세상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도 보기 드물고. 또 드라마 속에도 없는 그런 나만의 판타지 세상을 즐기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 삶을 내가 늘 수행자다, 나는 수도승이다, 나는 깨달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저처럼 이렇게 즐겁게 좋은 쪽으로, 긍정의 쪽으로 생각하면서 가시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예.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삶이에요, 우리 삶이. 좀 특별하지만 재미있으면서 나만의 판타지 세상에. 예.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인간계에서 좋은 일도 행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의 맑은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 내가 천사 아닌가요? 이런 게? 뭐 이런 삶이에요, 우리가. 나 하나의 에너지체로 인해서, 나의 맑은 선함의 에너지체로 인해서 나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함께 다잘 돼요. 예. 다 사업들도 잘 되고, 가족들도, 내 아이들도 잘 되고, 우리 남편도 하시는 일이 잘 되고. 이게 얼마나 큰 행운인가요? 이런 삶 속에 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삶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건 없어요. 예.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 판타지 세상을 본인을 그 인간계 저 아래로 3차원으로 자꾸 의식을 끌어내리시면 그게 바로 무간지옥이에요. 왜냐면 나 이거 귀신씨인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왜 나중에 이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말소리들이 여러분을 위협하나요? 겁박하나요? 공포스럽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감사합니다. 그 맨날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 어쩌다 한 번씩만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일 때, 내가 의식이 정확히 상승해야 될 때, 예, 차원이 올라가야 될 때, 그럴 때만 그러는 거지. 늘상 우리를 괴롭히지도 않아요. 얼마나 천사인지도 몰라요. 엄청 열심히 일들 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위해서, 우리를 자신 이 영체를 위해서 이런 훌륭한 비서들을 이렇게 많이 두고도 여러분이 그 감사함을 할지 모르고. 그 두려움을 공포에 떨고 있다? 그거는 여러분 나쁜 그런 부정의 에너지의 의식은 내리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늘 내면의 천사들 이 목소리가요. 이 목소리랑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잘 어드바이스 받으시고요. 가장 큰 스승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자신의 내면이에요. 나의 내면 아닙니다. 나의 영혼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신을 강력하게 믿으세요. 아셨죠? 강력하게 믿으세요, 나를. 그래서 그 내면의 에너지체들에서 감사와 고마움을 늘 보내시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좋은 행운의 에너지들도 함께 공존합니다. 그렇게 생활하시면. 그리고 우리 이제 각성자, 영성자는요, 늘 주복 속에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요즘 한의원 다닌다고 100만 원 가까이 썼는데, 100만 원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무슨 뭐 로또와 당첨된 것처럼 막 그렇게는 안 해주지만, 그 대신에 나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좀 사업이 잘 되고, 나로 인해서, 그분들이 복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살들이라 그래요. 나눠주는 사람들이라서. 그 대신에 영성자는 찌들리지 않게. 예. 영성 우리가 이제 이거
밝은 빛의 사람으로 에너지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한 건 없이는 늘 보답을 줍니다. 예, 이런 삶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셨죠? 예.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그 내면의 목소리 형태에 대해서 너무 다양하게 들리니까 이건 내가 다중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굉장히 무서움의 공포와 정신이 황폐화되어 있다면 저의 지금 이 말을 들으시고 올라오세요.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천사들이에요. 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셨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영상으로 제가 이 송곳체 이거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건데, 차크라, 주파수 소리, 뇌가 확실하게 열리면 나타나는 증상, 주파수 소리에서 대화 소리가 들린다. 예. 각성인들은 전자파 삐 소리는 뗄래야 뗄수 없는 증상이라서요. 처음 이제 전두엽 성과체가 활성화될 때도 주파수 소리는 기본이지만 뇌 공맥이 일기 위해서는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뇌 구조를 다시 맞춰야만 하는 필수적인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추천하는 게 그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은 싱잉벌 소리, 예, 싱잉벌 소리 들으시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싱잉벌 소리가 둥 하고 울리면요 내 몸에 들어가서 회전을 하면서 다 정화시켜요, 여러분. 이게 에너지, 소리 파장의 에너지를 만트라에 이걸 느끼시는 분들은 이게 만트라거든요? 뇌가 정화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뇌, 온 몸하고 이뇌 구조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빛의 인간은 사실 쉬운 단계는 아니에요. 왜냐면 보통 대부분이 우리가 인간적 셀 속에 많이 찌들어가지고 좀 쪽에 있지 않나요? 어둠 쪽에? 그렇다가 내가 다시 빛의 인간으로 바뀌는 과정인데 이게 손쉽게 된다면 뭐 누구나 다 하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늘 선함에 긍정의 마인드로 가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어디인가가 이제 막힌 곳, 의식 차원의 전자파 주파수가 들려가지고 뇌가 열리고 뚫려가려면요. 진정하게 차원계 소리를 들어야 해요. 예. 그런데 이그 천상 우주에서 주시는 이 전자파 삐 메시지 자각몽 이걸 잘 받아내려면 성가체 확장이 일어나야만 하는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이명 소리 때문에 상당히 이제 괴롭기도 하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예. 어떤 분은 이제 평생 이때 든 병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평생 후유증으로, 명상상기증 후유증으로 평생 죽을 것처럼 괴로우면 살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해결하는 방법 제가 좀 이게 이제 각성자들 뭐좀 조금 알려드리자 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파수 소리를 듣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삐 이렇게 그 소리가 들리면 참아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약도 먹고 하지만 그나저나 이제 이 전자파 주파수 소리 이 이명 소리가 해결되려면 각성 과정에서 성가체가 열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삐 소리가 들리면 아우 난 각성됐어 막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뇌 구조를 다시 확장시키는 하나의 이제 현상이에요. 예.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점점 더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각성이 이제 저처럼 이렇게 많은 단계에 올라오면 천상에서 이제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예, 좀 미약하게 미 이제 이런 그런 소리가 들리고요.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자거나 명상을 잠깐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차원의 것을 이제 보게 돼요. 홀로그램으로 자각몽이라는 걸 통해서 유의식인데 무의식인데 그 중간 상태에 있을 때. 예. 그래서 이제 각성전은 이 전자파 소리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할 순 없어요. 평생. 조금씩 들려요. 다 되고 나도. 예. 그래서 그냥 삐 소리에 이제 여러분이 그 의식이 머문다면 그거는 의식 차원이 3차원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전 7차원을 다 넘어서려면 거기에 머물게 되면 일단 3차원, 4차원 여기까지 머물게 되면 힘들어요. 이 이명 소리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영체가. 예. 영성이.
그래서 이제 그 진정하게 이제 뇌가 활성돼서 성과체가 열린 분들은요, 이 전자파 소리 속에서도 차원의 대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 그래서 주파수 소리도 음악 소리예요, 사실은. 다 음악 소리예요. 그래서 이 음악 소리는요, 우주의 소리고 우주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들리는 그 주파수 소리에서 여러분이 대화를 그 계열물 소리나 이런 거에서 그 대화 소리를 드러내는 귀가 열린다면 여러분은 그때가 바로 진정한 빛의 인간이 되셨다는 걸 알아차림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주파수 소리에서 그 계열물 소리나 무슨 바람 소리나 이런 소리에서 여성들의 이제 수다 소리나 아이들의 놀이터에서 노는 소리 이런 차원의 것들의 대화 소리가 들리고요. 아주 재밌을 때도 많아요. 예.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다차원이라고도 우리 그 각성자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같은 일상이에요, 거기서도. 그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여러분 되게 공포스럽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예. 그 나중에 또다 평정됩니다. 예. 오롯이 나 하나, 조용한 나의 상태로 들어오게 되고, 이게 다그 초기 중기의 형상들일 뿐이고요. 나중엔 뭐, 그렇게 뭐, 의도적으로 내가 뭐 접근하기 전에는 걔들도 걔들 나름 살기 바쁘고, 나도 나 살금 나로 바뀌기 때문에, 나 하나로 통합이 돼서, 이렇게 전혀, 무섭거나 공포스럽지 않은 날들이 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전자파 소리가 미세하게 날 때가 있어요. 무슨 무언가 제가 이제 차원 상승 할 때, 예, 그럴 때는 이제 저도 이제 주파수 음원이나, 지금은 주파수 음원을 좀덜 듣고요. 싱잉볼 소리는 원래 제가 요가인이라서, 요가할 때 싱잉볼 소리를 종종 들어요. 원래 또 수면 자장가로 또 싱잉볼 소리를 듣는 사람이고. 원래 요가인이라서, 예. 그래서 이제, 괴물 소리 좋고요. 바람 소리 좋고, 파도 소리, 폭포 소리, 새 소리, 뭐 이런 거, 대자연 소리를 들으면서 힐링합니다. 그러면 예, 이 성과체가 구조가 갖춰집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본인이 들으시는 그 비전자파 소리, 차원의 소리, 그게 언제 정확히 뚫리는 게 어떻게 뚫리냐 하면은 그 주파수와 맞는 음역대의 소리를 만났을 때그 소리 대화가 들리면 그때 뚫린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런 삐소리, 전자파 소리 그렇게 많이 괴롭지 않아요. 이미 뇌가 구조가 갖췄기 때문에. 그때가 딱 타이밍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듣는 날도 많아요, 제가. 예. 그냥 그저 그삐 소리라면 무슨 소리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참 재미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신들의 차원에 계신 것들이니까 신들이죠. 어떻게 보면 예. 다양한 차원의 생명체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내면의 소리이기도 해요. 나의 내면에. 나의 내면이 어지러우면 어지럽게 들리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나의 내면의 차원의 소리들이니까 꼭 여러분 전두엽, 예, 손과체, 뇌 확장을 이뤄내시길 바래요. 예. 그래서 이미 이제 발현되고 각성이 이제 시작된 사람들은 막을 순 없고요. 예. 그 길을 가야 해요, 여러분. 예. 그게 다 뚫리면은 멈출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차원의 빛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거부하시면 거부하실수록 더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른 그 주파수 소리가 이제 요즘은 굉장히 음역대가 다양하게 이제 개발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싱잉볼 소리 들으실 때, 최저음부터 최고음까지 이제 듣는 연습을 좀 주시면서 명상을 하시거나 잠을 청하시면 좀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이런 이명 소리, 전자파 소리나 이런 오셨을 때 마그네슘이나 요오드, 미역김 이런 거좀 기본적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뇌가 작용을 일으킬 때 두통도 오실 수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또 빈혈제 좀 일주일치만 먹으면
싹그 두통 가라앉으니까 뇌구조가 다시 갖춰지는 과정이니까 도움 되실 거예요, 여러분. 도움 되셨나요? 오늘 저의 그 내면의 소리들에 대해서 내면의 목소리의 형태, 예. 그 에너지체들이 귀신들이 아니에요. 다 천사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런 에너지체를 우리가 이제 홀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지. 이게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육체와 나의 내면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내가 없으면 이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셨죠? 예. 그리고 이 영신들은 이 에너지체들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오신 천사들이지,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나의 가족을 괴롭히려고, 이렇게 온 영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주 아버지께, 창조주께서 보내주신 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그 선물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바르게. 지금까지 갱이오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차크라 꽃길 걸으세요. 감사합니다.